어둠 유산은 3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28분, 아, 2분 더 끝내야겠다, 그럼. 이거 치면은 이거 흔들리고요. 이 지금은 별치 않는데, 이 속도 빠르게 하면은 드러나요. 치지 말아주세요. 다행이다. 이만큼 뭐 후다닥 지나가겠네. 어? 녹화 버튼 안 눌러가지고. 빨리 그려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걸 지금 너무 조심스럽게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면은, 이 빨리 그리는 효과, 어둠부터 채색을 하는 방법에, 피지에 맞지가 않죠. 이렇게 그리면 자꾸 신중해지지. 어쨌든 실은 이렇게만 해놔도, 그리기 굉장히 수월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중간면만 다 칠해버리면 돼. 어둠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입체감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다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또 이제 어둠을 먼저 칠하기 때문에 분명히 밝으면 칠할 때 이색이 번져 나올 수 있어. 그때 생 블랙이 번지는 것보다는 젤 틴트라든가 바이올렛이 번져 나오는 게 차라리 중간면 반사광 처리하는 데 훨씬 영리하니까 그런 거죠. 어둠 묘사는 3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28분, 아, 2분 더 끝내야겠다, 그럼. 그러면 이제 중간 사진 한번 찍고. 자, 여러분 10분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하나씩 칠하는 방법, 다 칠해, 뭐 어둠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물감을 만들어서, 이굽 표현하듯이 그냥 쭉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나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싶은 거고, 이런 부분을, 한번 실습을 해보라는 건데, 그게 잘 전달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건 그냥 놔둬야지, 뭐 이런 건 큰, 이게 지금 전체적인 구의 형태가 더 중요한 거지. 세세한 디테일은 물론 더 찾으면 좋지만 시간 내 완성으로 본다면은 아주 세부 디테일은 어느 정도 좀 생략을 하는 걸로 전체적인 느낌이 다 나왔으면은 손을 떼야 돼요. 네,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을 내. 아, 좀만 더 해야지, 좀만 더 해야지 그러면은 손을 떼야 되는 그 시기를 벗어나 버려요. 그러면은 나오고 이제 수습하기 힘든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 선생님들 이렇게 시공이 오래 걸지 몰랐네. 이게 오래 걸리는 사물이야? 이거 선 때문에 그러잖아. 선은 괜찮아. 지금 촬영, 요거 지금 한 10분 예상했는데, 30분이나 했단 말이야? 이게 지금이 사교실이었어. 그렇구나. 12시에 밥 먹으러 가요. 그래요? 그럼 나머지를 빨리 끝내야겠네. 나머지는 진짜 빠른 속도로 끝내서 30분 안에 끝낼게요. 20분 안에 끝내야겠다. 그래야 짐딸 시간이, 일하는 실기실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색칠 공부하듯이. 지금 유튜브 찍는 거예요? 네. 아, 저 유튜브라는. 제 목소리 들어가도 돼요? 예? 네? 아니, 안 들어가야다. 오늘 특히 오늘 오늘은 전체 음성 할 거예요. 헐. 과격한. 그럼 저 손 한번 출연해도 돼요? 그 부분 자를 거예요. 아, 왜요? 하나씩 칠하는 방법, 다 칠해, 막 어둠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이거만 만들어서, 이 국 표현하듯이 그냥 쭉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아, 맞아요. 나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싶은 거고, 이런 부분을, 한번 실습을 해보라는 건데, 그게 잘 전달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